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자, 아까 바람의 소리를 가진 남자라 그랬죠. 바람의 소리를 가졌으면은 누군가에게 들려줘야만이 의미가 있겠죠. 게릴라 참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. 누가 보면은 짰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선생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어떤 곡을 하실 건지도. 예, 빛고울 빛나리 최웅배입니다. 오늘 A마이너로 목포의 눈물을 같이 오늘 지금 처음 해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잘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서유세요. 아, 진짜 맞춰버리네.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오빠 생각. 사진 하나 찍고 그걸 또 걸어.